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아기 장난감을 구매해가지고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트레인이라는 장난감을 구했어요. 언박싱 해보고 아기한테 한번 저기서 놀고 있는데 가지고 놀게 해보겠습니다. 불량만 아이돌라. 블록도 이렇게 있네. 여기 이렇게 있고 무전기도 있고요. 운전대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줄게요. 저도 손해볼게요. 아이고. 아키도 있고요. 기대에 찬 애기. 우리 베리가 기대에 차 있어요. 이게 지 건 줄 아나 봐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합체가 될 수 있어요. 이 글록들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글록도 여기다 넣는 건가? 우와. 이거구나. 이거 들어갈 때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게 재밌네요. 스티커를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 요거는 여긴가 보다. 무전기 붙일까요? 아니면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네, 깔끔한 걸 좋아해요, 저는. 달빛님이 만약에 1mm라도 삐뚤게 붙이면은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민해 두겠습니다. 네네네. 리아나, 장난감 이제 가족 놀아볼래? 오. 리아니 기차 쟁전해, 기차. 미안,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여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치? 오! 와. 그렇지.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어? 오! 오! 아, 잘했어! 미안아, 이거 봐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W. 왜요? 왜일? 고래가 이렇게 알려줘. 리아나 관심 없니? 이어붙이면 블록이 되네. 그지? 이제. 오! 오, 자동차도 있잖아. 응. 낚시였어? 오! 아니, 너무 이쁘다. 뒤에가 너무 난장판 아니야? 너 콧물 코치질이야. 정말 재밌나 봐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 장난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아나! 안녕!